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일입니다. 아, 장마가 정말 요란스럽게 와요. 저쪽에 이렇게 보면 물방울이 보이실까요? 물방울이 거진 각도로 따지면 얘를 몇 도라고 해야 될까요? 50도, 60도까지 옆으로 붑니다. 바람이. 그렇기는 한데요. 방향이 안방 쪽에서 불어요. 여기는 안방이니까 옆에서 불잖아요. 완전히 90도로 꺾인 자리라서 그런지 이쪽에는 비가 보이시나요? 물 떨어지는 게 보이지 않죠. 이런 식으로 비를 맞아요. 한쪽에서 물을 먹으면 한쪽에서는 물을 먹지 못합니다. 근데 또 다행히 이제 장마가 이제 시작인데 저쪽에 안방 쪽에 있는 아이들은 뭐 시래기 위도 있고 그리고 다른 그 좀 작은 아이들이라든지 그 난간이 여기보다 한 5cm 정도가 더 넓어요. 이게 공사하시는 분마다 조금씩 오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넓은 면적으로 난간의 깊이가 좀 더 들어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위안을 삼아 보고요. 바람이 왔다 갔다 휘몰아치면서 옵니다. 왼쪽에서 왔다가 오른쪽에서 왔다가 지금 운동 갔다가 오는데 거친 옷을 버리면서 왔어요. 아, 이렇게까지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바깥쪽에 있는 아이들은 물을 흥건히 먹어서 화분이 다 젖은 상태로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나요? 릴리브티 같은 경우는 얼굴이 커서 제대로 물 먹는 거는 한참 동안 와야지만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번 비라든지 이번 주에 오는 비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놔두고요. 저는 이제 다음 주나 아니면 이번 금요일에 또 소강 상태가 또 한 번 더 옵니다. 수요일 날 오전까지 비가 오고 오후부터 비가 또 다시 개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물을 더 이상 먹지 말았으면 하는 쪽에다가 이제 비가림을 부분 비가림막을 하든지 하려고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는 잘못 비가림막을 해버리면 오히려 그 무게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비가림막을 한다면 무슨 지지대 같은 걸 하나를 더 놓고 그 위에다 비닐을 씌워야 되잖아요. 근데 비닐이 씌워놓고 하면은 바람이 통과하는 면적이 좁아지면서 더 뭐라고 힘이 가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이 매달아놓은 여기 자리가 힘이 더 가해지면 더 위험할까봐 그냥 제 다육이 얼굴이 다치거나 뭐 이럴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만약에 그런 거 저기 뭐야 바람으로 인해서 막 흔들흔들 하다가 행여나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위험이 오히려 더 있을까봐 저는 이제 비닐 같은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그래서 핑계일 수도 있지만 우선 제 생각은 그래요. 이 많은 면적을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거는 조금 위험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특히 바깥에 있는 아이들은 포기하더라도 요쪽에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아직까지 화분이 전혀 젖지 못했어요. 제가 화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있는 아이는 미나인데요. 흙이 말랐어요. 미나하고 소피아가 반적인데요. 물을 전혀 먹지 못했습니다. 먹지 못하고 얼굴만 살짝 적시는 정도밖에 되지 못해요. 그래서 목말라 하는 아이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조금씩 계속 비가 오니까 얘네들 튀는 물이 조금씩 목마름을 좀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한테 크게 목마르거나 이런 게 보이지 않아서 물간수를 따로 해준다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시래기 위쪽이랑 그 다음에 부엌 쪽 작은 창가 쪽은 아무리 바람이 거진 70도, 80도까지 바람으로 인해서 비가 꺾여야지만 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꺾이는 경우는 태풍 말고는 거진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제가 물을 주어야 한다는 거. 근데 이제 오늘 주지 않고요. 내일 오전쯤에 와서 물을 주려고요. 지금은 안방 쪽에 비가 오다 보니까 와 거기 가서 서 갖고 있으면요. 물 주다가 저도 버리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쪽은 조금 놔뒀다가 내일 비 그치려고 할 때 그때 물을 주려고 합니다. 오전까지는 비가 올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습도가 있으니까 거기서도 그렇게 막 급해서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서 한동안은 조금 지켜보려고요. 아, 어제 마음 다르고 오늘 이렇게 비가 와버리니까요 마음이 다릅니다. 건물이 보이시나요? 건물이 거진 비에 다 젖었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도 날씨가 예전에 장마는요 장마가 비 올 때 왜
습도가, 안에 습도가 90%까지 100%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물 속에서 젖어 산다?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해도 뜨기도 하고 바람도 잘 불어서 그런지 그거보다는 들습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끈적인다던가 그런 게 없습니다. 온도가 좀 더 낮아서 그럴까요? 여러분들 다육이 이제 장마 때 관리하시기가 어렵죠. 여러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계속 덮어놓는 거라고 해도 지금 비가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바람과 통풍인데요. 이 통풍이 잘 되어야지만 습한 기운이 없으니까 오히려 집 안보다는 바깥에 있으면서 비가림막을 해주고 견디는 게 더 낫고, 이제 비가림막도 너무 꼭 쌓여지는 상태 말고 공간을 어느 정도 줘서 통풍이 잘 되도록 해야지만 약간 병치레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 올 때는 깍지벌레 이런 것보다는 곰팡이병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그냥 아예 뭐 비 맞을래든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키우니까요. 오히려 막 병들어서 그 곰팡이병이라든지 병들어서 아파서 가는 아이들보다는 그냥 물을 조금 많이 먹어서 못 견뎌가지고 가는 아이들이 한두 아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장담할 수가 없죠. 장마는 매 해마다 다르니까요. 그래도 요렇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요. 요번에 요쪽에서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 아이들이 여름에도 색감이라든지 얼굴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도 다육 생활한 지가 6년이 넘어가, 이제 6년차, 만 6년차가 다 돼가려고 그래요. 만 5년은 넘었고요. 이제 횟수로는 6년차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얘네들도 나이배기가 있는 아이들이 좀 있다 보니까 얼굴을 좀 지켜주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내 다육이만 이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보다는요. 그냥 잘 키우고 시간의 세월이 흘러가면요. 예쁨은 절로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비 오는데 다육이 예쁘죠, 예쁘죠. 이런 말 하는 것도요. 주책 만들 것 같아요. 너무 속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또 바람이 이쪽으로 또 살짝 부는가 봐요. 여기에 물이 좀 트이기는 하네요. 여기 있는 미인들 종류는 위에 있는 아이들보다 오히려 물을 좀 덜 먹습니다. 위에서 물이 많이 맞아가지고 빗물이 모여서 떨어지는 물 아니면요. 그럭저럭 얘네들은 화분 흙에 물을 좀 숨길 수가 있어요. 근데 앞쪽 줄보다는 뒤쪽 줄이 숨겨지는 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아메치스는 어느 정도 물을 요번에 먹는 걸로 하고요. 여기 있는 미인들 이제 밑에 쪽으로는 제가 여기에다가 비가림막을 하라 그러면 할 수는 있어요. 이제 그런 걸 해보든지 조금 상황을 더 지켜보고, 여기 있는 위에, 밑에 쪽이나 위에 있는 쪽은 물을 그렇게 많이 먹지 못한 거니까요. 조금은 시간 여유가 있어서 그냥 지켜봐 봅니다. 오늘은 크게 자세하게 보여드리기보다는 이렇게 비가림 안 하고도 이렇게 견딜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보여드리는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밑에 쪽에서도 다육이들이 여기 많이 이뻐지고 있네요. 못난이들만 놔뒀었는데. 문제는 중간에 있는 아이들의 이렇게 물을 잘 먹는 겁니다. 지금은 바람의 방향이 조금 바뀌어서요. 안방이 아니라 거실 쪽에서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아요. 빗물이 계속 튀어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중간에 있는 아이들 물 먹고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도 물을 그렇게 싫어라 하는 아이들은 많이 없어서요. 저쪽 편에 보면 홍령하고 정야를 조금 두고 봤다가 자리 바꿈을 조금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줄이 밑에 여기 밑에 줄 있죠. 여기 밑에 줄에 두 번째 줄 이쪽 편으로 있는 아이들은 물을 못 먹기 때문에요. 자리를 조금씩 하루에 한 번씩 비오는 날마다 바꿔가면서 물 먹이는 걸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걱정된다는 거는 뭐가 있냐면요. 여기에서 고스티하고, 고스티도 제가 흙갈이를 해줬던 것 같아요. 고스티랑 요쪽에 있는 살구미인 같은 경우는 흙갈이를 작년 겨울에 해줬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직 뿌리가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막 얼기설기? 이러로 엉켜있는 그런 분의 뿌리가 아니라
이제 막 이제 뿌리가 이제 그래도 많이 내리긴 했죠. 뿌리 반응은 다 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흙이 단단하지 않은 상황에서 습도를 계속 줘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는 있기는 하더라고요. 용월이 그랬었거든요. 용월이 잘 버텼는데 분갈이 해주기 전에는 3년, 4년 동안 그 분에서 계속 살 때는 괜찮았는데요. 그러지 못하고 조금 분을 받고 흙을 바꿔주고 흙이 몽글몽글하니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는 흙으로 만들어놨더니 그때 비가 많이 맞아가지고 얘가 입장을 많이 떨어뜨렸던 경험을 했던 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요 아이들은 요렇게 보고 요 석양에는 분갈이를 해주지 않았어요. 여기 있는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분갈이 해주었던 고수태하고 요런 아이들은 자리를 한번 바꿔보는 것도 괜찮은데 아 얘가 등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자리 바꿔줄 만한 데가 없습니다. 이게 분갈이 하고 나니까 이게 문제네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요런 게 조금 걱정된다는 거. 그런 게 있고요. 지금은 요렇게 다육이들이 물 먹어서 좋아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 먹어서. 얘네들은 물 먹어서 좋대요. 조금씩 오는 비라도 이렇게 먹어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똥똥하고 입장이 단단하게 물 반응한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제는 이제 부분적으로 잘 봐야 돼요. 어떤 아이는 중간중간에서 물을 못 먹어서 배고프다 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이제 어떤 아이들은 너무 배가 불러서 내가 배 터지겠다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잘 봐야 되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제가 보는 자리에만 계속 서서 본다든지, 그다음에 제 눈을 피해서 모르고 있다가, 일주일 열흘 동안 한 번도 안 보다가 어떻게 봤는데 무너져 있다든지 이런 아이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니까 너무 큰 상처는 받지 않으려고요. 아우, 여기 다육이들 너무 예쁘게 잘 있어 줍니다. 여기 홍멀로 같은 경우도 얼굴이 너무 좋아졌어요. 이렇게 빗물을 조금씩 튀어서 먹는 것이 몸에 보약, 비보약 이런 거를 맞아서 그럴까요? 얼굴 상태가 너무 예쁩니다. 너무 좋아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풍성하고 예쁜 모습을 좋다 좋다 하는데 여러분들 나중 돼서 한두 아이 무너지면서 댓글에 거부라면서 이렇게 장마 때는 꼭 비가림막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성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냥 이랬대로 그냥 원래 제가 키우는 대로 바라보고 있기는 한데요. 바람이 지금처럼 부는 것도 바람이 좀 많이 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정도 바람에서 멈춰진다 그러면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아유, 진짜 갈팡질팡이에요. 해줘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마디바가 지금 얼굴에 비 맞고도요, 색감을 내줘요. 날씨 온도가 조금 떨어져서 그럴까요? 색감도 잘 내어주는 마디바고, 여름에 예뻐진다는 마디바라더니, 정말 여름에 정말 예쁘게 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드보라는 제가 예쁘다 예쁘다 해서 그럴까요? 점점 얼굴이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이 얼굴에 물 맺힌 얼굴은, 물보석에 맺힌 얼굴은 너무나 더 이쁩니다. 가끔씩 드보라가 2,500원 뭐 이렇게 어린둥이 있죠. 예쁘지 않은 아이들, 자구가 좀 어느 정도 달린 아이들을 보면 또다시 데리고 와서 합식해주고 싶다. 완전 빵빵하게 키워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한참 왔다 갔다 하나. 손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 반성해야 돼요. 데리고 와서 관리 못 해준다는 건 솔직히 이거는 잘못된 거죠. 더 이상 자리 모숙으로만 얘네들이 예쁘게 클수 있고 저희 집에서는요. 더 이상 자리 좋은 자리가 있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욕심을 내려놓고 있는 아이들을 잘 키워보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도 꼭 데리고 오고 싶은 아이들은 있기는 하지만 꾹꾹 눌러가면서 참아보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몸이 안 좋아서 가는 아이들은 대부분 보면요. 못난이 제가 희망의 끈을 놓았던 아이들은 가지 않습니다. 꼭 예쁜 아이들이 그러죠. 아무런 기미 없다가 갑자기, 아이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아파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 있는 러우는 요번에 지금 현재까지는 물 먹어서 좋다는 것 같아요. 얼굴에 생기가 더 도는 것 같고요. 예쁜 색감도 내어주는 얼굴이 예쁩니다. 너무 예쁜데요? 장마인데도 불구하고 찰떡선이 없이 계속 예쁘다는 말만 해주고 이 다육이들한테 뭔가를 해주지 않아서 얘네들이 저한테 욕할 것 같아요.
데뷔 좀 해라 이럴 것 같아요. 오늘따라 라피네 하고요. 여기 얘가 갑자기 무슨 버그죠? 요 아이가 너무 예쁩니다. 이름이 정말 생각이 안 나네요. 계속 불러주는 아이 이름이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날까요? 너무 예쁘게 보랏빛도 살짝 올리는 것이 연두빛감하고 보랏빛이 같이 올라와서 예쁘고요. 옆자리에 분홍색이랑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완전 꽃 같은 느낌이네요. 어여쁜 아이입니다. 여기 아이시 그린이도 물을 계속 먹으면서 있어요. 얼굴에 세수를 하는 정도고요. 흙은 절반도 젖지 않았습니다. 어여쁘게 있어주는 여기 아이시 그린이요. 너무 예쁩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예쁘다고 하는 폴라리아트가 요렇게 예쁘게 있어주네요. 요 아이도 얼굴을 세수하고 있어서 너무 예쁘고요. 밑에서는 하엽도 져가면서 있어주네요. 얼굴을 더 동글동글하게 입장 단수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아이입니다. 요렇게 물 좋아라 하는 아이들은요, 얼굴이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옆에 있는 아이랑 같이 찍어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제가 따로따로 찍죠? 펜지하고 러우하고 여기 화이트 그린이? 화이트 미니마. 화이트 미니마 너무 예쁘게 있어줍니다. 수빙도 분갈이를 제가 흙갈이를 했죠. 요 아이도 잘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흙갈이를 해준 거라서, 아, 요 아이한테도 제가 비가림막을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요번 주는 그냥 지나가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아이는 성령인데요. 요 아이는 제가 6년 차 거진 만 5년을 넘게 키웠던 아이입니다. 요 아이가 빗물을 계속 먹어도 요 얼굴을 계속 유지하는 거 보면 신기방통하지요. 아, 성령이 계속 그렇다고 해서 거리대에서 비 맞는 거는 힘들어 할수 있어요. 여기는 비가 어느 정도 먹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견디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얼굴이 커서 밑에 화분에 입구를 많이 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이 되게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너무 많이 엉켜 있어서 물을 애지간하게 주지 않고서는 얘는 물을 못 먹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잘 견디는 아이도 있습니다. 제가 초보자님들이 좀 약간 살짝 걱정되는 건요. 제가 이렇게 키운다고 보여드리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해서 그렇긴 한데요. 모든 다육이들이 자리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저희 집에서는 이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잘 견뎌준다라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다른 자리, 거리대나 뭐 이렇게 바깥에 노숙하는 아이들 있죠. 빗물을 너무 잘 먹는 곳이 있어요. 저희는 여기에 난간 여기 봉 바로 바깥이잖아요. 여기 자리도 비가 계속 들이맞는 건 아니거든요. 위에서 모아진 물이 떨어져서 맞는 경우는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니까 키우시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잘 보고 다육이도 한 번에 다 비를 계속 맞추는 거 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여기에 보여드리는 탱고, 여기도 탱고가 있습니다. 탱고하고 페리더트도 분이 오래된 아이를 그냥 여기다 놔뒀는데요. 얘는 병이 한 번도 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아까 앞쪽에서 보여줬던 고스티나 뭐 이런 아이들 물 좋아하죠. 그리고 여기 프리티 아이도 그렇고요. 저는 파랑새도 계속 비 맞추면서 여기다 놔뒀는데 그냥 저냥 여기 자리에서 잘 있어주더라고요. 얼굴이 크고 덩치가 크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피해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거지. 저랑 똑같은 상황에, 그러니까 여기 거리대에 걸어 놓으시면서 비가림막도 해주지 않고 그런 식으로 했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꼭 유념하시고 한두 아이씩 실험 삼아서 해보는 거는 괜찮다고 봐요. 아, 이 말도 나쁜 말인가? 이런 말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한두 아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키우시는 곳에서 제일 빗물을 조금 맞을 수 있는 공간부터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보였던 진주 목걸이 있잖아요. 저 아이는 그냥 놔둬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저 아이는 비 오는 장마를 다 맞아도 크게 탈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를, 이게 장마가 오더라도 꼭 물을 잘 주어야 하는 아이들도 있다라는 거. 저는 아앙무나 까라소리나 에오니움 속? 요런 아이들은 제 자꾸 물이 말라가는 것 같아서요. 입장이 하엽이 너무 많이 져서 그런 아이들은 물을 제가 챙겨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온도 날씨가 좀 약간 쌀쌀해요. 바깥에 있으면 좀 춥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들 집에 들어오면서 추워요 하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말할 것 같은 그런 정도의 날씨입니다.
오늘따라 말이 많이 버벅거리죠. 이렇게 비 오는 날 영상 보면서 다육이 예쁘죠 하면서 이렇게 계속 찢는 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생각하면서 하니까요. 제 머릿속에서 혼돈이 옵니다. 대책이 없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이렇게 비 오는 날 저는 그냥 커피 마시면서 느긋한 마음으로 한번 있어 볼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아직까지는요. 파리가 아직 피신 못하고 날아다니는 애들도 있는가 봐요. 이제 저는 그만 찍고 들어가서 저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계속 주문 문자가 들어오고 있어요. 답변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이래저래 바쁜 하루를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도 힘내시고요. 비 온다고 너무 처져있지 마시고 즐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커피 한잔 마시면서 느긋한 시간 보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얘가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다. 크리스티 뷰티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문을 열어놔서 바람이 통하는 길이 있으니까 물을 비가 더 들이치는 것 같아요. 문을 꼭 닫고 있으면요. 요 아이들은 더 물을 못 먹습니다. 이제 그만 진짜로 안녕히 계세요.